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세프과 함께하는 캐네디언 로키 하이킹 시리즈. 오늘은 캘거리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레딤 핫스프링 온천 옆에 있는 레드 크릭 트레일 함께 출발합니다. 93번 도로 들어서자마자 계속 펑펑 눈이 내리고 레딤 핫스프링까지 계속 오락가락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. 이지 코스, 왕복 약 2.3km의 짧은 코스입니다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합니다. 레딤 핫스프링 타운을 통과하는 캐년 절벽에서 사냥대를 만나고 있습니다. 이곳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1번 하이웨이. 하이웨이를 가로질리자마자 계속 싱클레어 크릭 캐년으로 연결됩니다. 다시 핫스프링 주차장에 도착 예정입니다. 4월 중순인데 하루종일 눈이 내리고 있는 레딤 핫스프링 타운입니다. 운치가 있습니다. 레딤 핫스프링 타운에서 약 10분, 15분 정도면 인버미어 호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.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. 아름다운 캐네디언 로키, 부테니 국립공원의 절경입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